네, 위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성우입니다. 지금 여기는 옹성우 고민집합소 옹고집 현장입니다.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번이라면 여러 번인데 위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본인의 각자만의 고민들을 공유하기에 원하는 위로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좀 부담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막 어른스럽다든지 성숙하거나 아직은 좀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거나 올바른 생각을 하기에는 저 또한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은 고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삶의 무게는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삶은 본인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경험해 보았고 내가 주인이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게를 누군가 남이 대신 들어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공감과 공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근황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즘에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정관의 목장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다음 도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참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옹성만 보면 오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다 제 능력에 맞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나운서도 하고 싶고 드라마 작가도 해보고 싶고 방송국 PD도 하고 싶고 광고 디자이너도 해보고 싶어요. 매년 하고 싶은 일이 바뀌었는데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진로를 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진로가 고민일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해주세요. 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보니까 엔터 쪽에 관련된 직업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꿈이 계속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 안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로는 한순간에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내가 겪어오는 상황들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과 그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들이 달라지고 많은 것을 접하다 보면 그 목표가 어느 순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해보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그걸 했을 때 진짜 이 직업이란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저 어느 정도 경험만 하고 안 맞는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직종을 깊게 경험해 보는 것이 판단을 할 때 나중에 포기를 할 때도 더 확실한 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고3이 된 위로입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꿈을 제가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보다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제가 너무 못하는 사람 같고 물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제가 너무 못해버린 것 같아서 해봤자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민이 바로 그 저 또한 많이 가졌던 고민인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거를 얻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나랑 같이 시작한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막 되게 질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나도 똑같이 시작했는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막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 또한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봤을 때 좋은 모습들을 배우고 뭔가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나 같은 과정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또한 그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비교할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고 저런 걸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맨해튼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성우 오빠의 요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의 취미는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야구보기, 드라이브, 운동가기 등등이었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외부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걸 찾지 못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재미있고 색다른 취미 없을까요? 성우 오빠의 취미 추천과 함께 이걸 듣고 있을 위로 여러분들의 취미도 너무 궁금해요. 취미는 글쎄요, 취미를 추천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성향과 각자가 즐겨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실내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제약이 많아지긴 했지만, 실외와 실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저 안과 밖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할 텐데, 내 취향과 내 성향에 맞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탐구해서 노력해보시는 게 실내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 여러분들의 취미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취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25살이 된 위로입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1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원장님 눈치도 보이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가 맞물려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제 전공을 살려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공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피아노 악기를 전공으로 삼으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슬럼프가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땐 울기도 많이 울고 제 자신에게 압박과 채찍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는데 아직까지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과거, 현재에 슬럼프가 온 적이 있는지, 아 진짜 오늘은 너무 하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오빠가 저였다면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갔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고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을 겪는 중에 가만히 나를 살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그렇게 자신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고 나의 앞으로를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를 내심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추었고 대학교 1학년까지 줄곧 나는 슈퍼댄서가 될 것이야, 세계 최고의 댄서가 되어서 나는 언제나 춤만 추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성실하게 했거든요. 매일매일 연습실에 갔어요. 거의 하루에 4-5시간을 춤을 추면서 살았어요. 그게 나한테 놀이였고 내 생활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고 있던 때에 그 혼란을 겪고, 왜 혼란이 왔냐면 어느 순간 춤을 추기 싫은 거예요. 학원에 가기 싫고 연습하기 싫고, 그렇다고 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저 연습실에 가는 그 과정이 싫었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즐겁지 않았고, 집에 오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간혹가다 자주자주 왔었거든요. 그걸 슬럼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몇 년 쳤으니까 이게 좀 지나면 다시금 충분히 행복하게 즐거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야 라면서 그걸 슬럼프라고 단정짓고 생활을 하다가, 그냥 내가 삶을 살면서 춤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저 춤이 좋고 즐거운 것 뿐이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생각을 한 게, 지금 나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지? 나를 열정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뭐가 나를 설레게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연기과에 다니고 있었고, 춤 전공이었지만 연기과에 다니고 있었고, 연기 수업과 그 연극을 보는 일이 저한테 가슴 뛰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나를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만든다면 일단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바로 전공을 바꿨어요.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아, 저 방과후에 연극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교수님이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공연 오디션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되게 엄청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을까를 고민하느라 진짜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보면서 좋은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동생이랑 매일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성우 오빠는 누나랑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누나랑 저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엄청 사이가 안 좋았고, 진짜 대화만 나눴다 하면 으르렁거렸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누나가 많이 져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동생의 입장에서 계속 누나를 이기려고 했었어요. 아, 나이만 3살 차이지,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얼마나 어른스럽다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계속 했었죠. 누나가 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나는 막 여유로운 척하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데, 난 여유로운 척하면서 내가 이겼어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그 이후에 말을 다시 걸어주고 동생을 위해 계란 후라이 해주고 했던 게 누나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나가 져줬구나. 지금은 누나랑 싸우지 않거든요.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뭐 서로 음악 공유도 하기도 하고 서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누나가 많은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누나가 언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었지? 누나랑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지? 이상한데? 하지만 그 낯섦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뭔가 동생으로서 인정받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면서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각자 사회적 경험을 하고 각자가 철이 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날이 올 테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남동생에게 조금은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동생한테도 좋은 대화, 싸움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옴깜찡이 뿜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 독서실 옆자리, 바로 옆 단지에 사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벌써 10년째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사회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아직 꿈을 위해 공부에 집중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내는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공통 주제가 사라져 그 친구랑 만나는 게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먼저 취업을 하게 된 제가 친구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어려운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관계에 대한 집착일까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정답인지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굉장히 어렵죠. 서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고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가질지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지 저도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배려는 오히려 그 배려가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배려를 원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배려를 해서 그 또한 나만의 오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미 뭔가 그 고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시점에서 나 혼자만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 또한 그랬었고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오만했었구나. 그래서 저는 친구와의 깊은 대화와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위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임금까지 밀리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3년 넘게 다니면서 일에 적응했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도 잘 어울려서 그런 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직해서 새로운 곳에 가면 다시 적응을 해야 하니 두렵고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피로감도 싫습니다. 새삼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용기가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시기에 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됐었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고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최근에 어떠한 시집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구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한 시 구절로 이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싶어요. 세계의 여러 시인과 여러 사람들의 시, 좋은 시들을 담아놓은 그런 시집이거든요. 거기에 좋은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위험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자넷 랜드의 시였습니다. 뭔가 여러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시를 듣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 더 여러 가지 생각, 다양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팬카페에 등업돼서 본격적으로 옹성우 씨 팬이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옹성우 씨 팬이 되고 일상생활 순간순간에 옹성우 씨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잠들기 전까지
수시로 인스타, 페북, 팬카페, 브이라이브 영상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연예인을 좋아해 본 게 처음이라 원래 다른 팬분들도 이런 마음인 건지 저만 그러는 건지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적당히가 어디까지인 건지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덜 집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엄청난 고민인데요? 굉장히 엄청난 고민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이런 질문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좋아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요. 팬분들께서 저에 대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점은 팬분들이 나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되게 조심하게 돼요. 되게 많은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분이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하게 되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여러분들이 덕질하실 때도 좋은 영향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적당히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를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도 그저 좋아하기만 하고 그저 막 그것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나의 생활과 삶을 방해했다면 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덕질을 엄청 막 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찾아보는데 많은 수많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속에서 좋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좋아하는 것에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족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까지 제가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만 좋은 이야기들만 들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았고 고민에 대해서 또 여러 생각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팬카페를 가서 위로 여러분들의 편지를 보다 보면 고민의 글을 정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정말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 되고자 위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전한 해답이 아닌 최선의 선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그 전보단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갑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공감과 공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삶의 무게를 덜어내시고 그 안에서 좋은 선택을 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로와 정성우가 더 좋은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힘들 때 힘든 이야기도 나누지만 결국 희망적인 해답을 찾아 나아가는 위로와 정성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른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웃는 모습으로 어쩌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그러한 이제 행복감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위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옹성우 고민 집합소 옹고집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